안녕하세요. 스머프 가가멜입니다. 세라마 B그룹 16주차 됐습니다. 예. 이 갈돌이, 예, 갈순이었는데 갈돌이 이제 순놈이 확실합니다. 예, 갈돌이 16주차 됐으면 이 정도면 순놈이죠. 두 다리를 못 쓰다가 제가 잘 챙겨주니까, 예, 잘 챙겨줘서 한 다리는 씁니다. 한 다리는 쓰고 한 다리는 아직 못 써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도. 예. 요 갈돌이. 예. B그룹에서 이제 종개 녀석은 요 녀석.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녀석이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자세가 일자로 나와요. 제대로 딱 서면. B그룹에서 요 녀석만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인물도 잘 생기고 서열도 1위입니다. 요 녀석이. 꽤 잘 빠졌습니다. 이게. 슬림 스타일 같아요. 암컷은 저 뒤에 저 고추 뒤에 있는 저 암컷이 자세가 좋아요. 이 저 녀석은 이 세라마 통틀어서 자세가 제일 좋은 암컷입니다. 쟤는 자세 나오는 요 녀석인가? 요 녀석하고 저 B그룹의 암컷 자세 잘 나온 녀석하고 한번 예, 종란을 한번 받아보고 요 녀석하고도 종란을 한번 받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암컷 두 마리는 뭐 차후에 뭐 어떻게 해보든가. 일단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6주령 된 세라마들. 요 녀석 말고는 6마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 불고 바람 불고 이러는데. 다리를 못 쓰지, 오른쪽 다리를. 희한합니다. 예. 물어 뜯겨가지고, 이거 보세요. 완전히 두 다리를 못 쓸 때 물어 뜯겼어요, 완전히. 예. 요즘 한 다리 거들 걸으니까, 그나마 이제, 예. 덜 물어 뜯깁니다. 그래도 밥 먹고 돌아다니고, 예, 점프해서 할 때 올라가고 다 하더군요. 예, 한 다리로. 예. 이 녀석, 이거. 예, 인물값 하는 B그룹의 쓴놈. 저거는, 예, 점순이. 예, 제일 작은 녀석. 암컷 중에 제일 작아요. 몸무게가 요번에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어요. 예, 좀 나왔네. 예, 저, 자세 제일 좋은 암컷. 저 녀석. 얘는 꼬랑지가 좀 하얀색입니다. 예, 밝은 톤이 들어갔고. 녀석은 꼬랑지가 좀 까만색입니다. 해 떨어지면 몸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533. 1번 530. 534. 533. 533. 인공파각으로 나온 녀석. 656, 655, 655. 376, 376. 317. 317. 예쁘니. 368. 368. 갈돌이. 외다리, 외발이, 외발이. 346. 346.